오늘은 피자! 피자 알볼로 옥수수 피자입니다. 피자 알볼로 옥수수 피자에다가 끝에 슈크림 무스로 바꿨고요. 여기는 파스타 불닭이래요. 요것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파스타 불닭에다가 치즈 한 장 섞었는데 그릇 옮기다가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요. 치즈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여기 버팔로용 추가한 거고 요 나초 치즈 소스랑 꿀. 맥주. 우와. 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, 근데. 오. 이렇게. 세팅하느라 살짝 식었는데 아직도 치즈 늘어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슈크림 맥주 최고다. 도우감. 와, 살짝 흑미도우 같은 느낌인데. 엄청 쫄깃쫄깃 뽀동뽀동해요. 와 진짜 맛있다. 얘는 꿀 찍어 먹으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아, 한 번만 더 먹자. 와, 맛있을 줄 알았어. 맵지. 엄청 달달하고 고소한 크림치즈랑 크림치즈인데 산미 빠진 크림치즈 거기다 연유 섞은 거가 좀 되게 맛있어요. 슈크림이야 딱. 이제 피클이 올라갈 자리가 생겼네요. 얘는 파스타 불닭에 치즈. 치즈 없는 부분 먹으니까 살짝 난다. 그 약간 외국 음식 같은 그런 향이 있어요.
그리고 다른 맛 섞인 불닭불이보다 얘가 좀 더 맵습니다. 이렇게 나초 치즈도 푹 찍어서. 야, 아니, 고구마 맛도 좋았어. 불닭 올려서도 불닭은 따로 먹자. 맛있다.
파스타 불닭에도 치즈 소스 한 번. 피자 마지막 하나. 디저트. 네, 잘 먹었습니다. 얘가 레귤러 사이즈였거나 얘가 그래도 한 봉이었으면 다 먹었을 것 같은데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. 피자리블로 옥수수 피자, 달달한 피자 좋아하시면 완전 추천이에요. 고구마 무스도 있고 거기다가 옥수수에다가 그 안에다가 슈크림 무스 꼭 추가하세요. 슈크림 무스 추가하면 그 달달한 치즈 맛도 추가돼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도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 여기서 끝.